자, 이 뭐냐면, 네, 평소에는 한 개, 화면 커지면 두 개, 뭐 LG 되면 세 개, 뭐 이런 뜻입니다. 여기 보면은 썸네일 이미지 URL 같은 건 없어요, 아직. 근데 제가 get 썸네일 이미지 URL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면 가짜로 이렇게 필드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티클 팩토리에서 여기 22 마음에 안 들어서 200으로 고쳤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거는 한 줄, 이건 두 줄까지 나오게. 이거를 이제 세 줄로 하면 세 줄이 나옵니다. 그거는 제가 여기 CSS에서 이걸 미리 만들어 놔서 그런 거고요. 볼까요? 세 줄까지 나왔죠?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하면은 강약을 줍니다. 강약이 뭐냐면은 글자의 강약인데, 여기다가는 텍스트 그레이 500, 그레이가 2500이 아닌가? 아, 저 T 이런 식으로 해서 강약을 줘서, 이거는 뭐 내용이고 제목이다 이런 걸 하고, 보통 여기다가도 이제 A를 넣어야죠. 요것도 A로 바꾸고. 그럼 이게 클릭. 하면 되죠? 그 다음에 색깔이. 클릭하면은 해당 내용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. 이렇게 반응형까지 잘 되죠? 게시물 리스트 디자인.